한 남자가 연인에게 영양제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말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니라 의약품 도소매 업체 영업사원인 41살 이모 씨로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미 치른 결혼도 사기였습니다. 결혼식과 상견 내엔 대역 배우들을 가족으로 세웠고 빼돌린 의약품으로는 어린 딸에게 직접 백신을 놓아주며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또 환자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본뜬 인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의학 서적으로 습득한 이 씨의 해박한 의학 지식에 현직 간호사인 처형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의학 서적을 본인 말로는 한 100번에 걸쳐서 외웠답니다. 그 의학용을 자연스럽게 구사해서. 지난 2011년부터 의사인 척 해온 이 씨가 부인을 비롯해 피해 여성 4명으로부터 갖가지 이유를 대며 뜯어낸 돈은 모두 6억 원. 또 다른 남성 6명에겐 자신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소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사기 행각은 혼인빙자 사기로 수배됐다가 잡혀 수감되면서 끝났는데 아내는 이때까지도 남편 이 씨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